자, 2022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2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이 반드시 힘들게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심적 부담을 좀 덜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는 helps to reveal our deep assumptions, 우리의 깊은 그런 가정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Think of this revealing, revealing, 그럼 ing 쓰고 있습니다. 뭘 드러나게 하는, 깨우침을 주는 의미로 해서 쓰고 있죠.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 When we accomplish something important, THING가 붙은 명사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we say, 우리는 말한다. It took,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했다라고. Blood, 피, 땀, 그리고 눈물을 필요로 했다라고 우린 말한다. 즉 힘들게 성취했다고 말한다. 그죠? 그것들이 뭘 리빌하는 걸까요? 우리의 deeper assumptions, 우리 잠재적 그런 가정을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혹시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슬래시 권하시니까 참조하시고요. We say important achievements are hard earned. 우리는 말한다. 중요한 업적은 힘들게 획득하는 것이라고. We recommend a hard day's work. 열심히 하루를 일해라. When this work, 그냥 하루 일만 하는 것이 충분할 때도 그렇게 말한다. When you talk of easy money, 우리가 쉬운 돈이라고 얘기할 때 we are employing, 우리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It was obtained, 아니면 it was achieved, it was gained. Gained가 좋겠네요. 어찌보면 약간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얻어졌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Through illegal, 아니면 illicit, 불법의 뜻입니다. 혹은 questionable, 혹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dubious, 이런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혹은 좀 의심스러운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를 함축하다 이 뜻이죠. 함축하다의 단어가 conno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We use the phrase, 우리는 어떤 문구를 사용한다. This is for us to say,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지라고. As a criticism, 하나의 비판으로서 말한다. 단어 조심해서 보세요. Usually, 일반적으로, when we are seeking to invalidate someone's opinion, 우리가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할 때,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validate, dismiss 써도 괜찮고요. discount 써도 괜찮습니다. disprove, 틀렸음을 입증하다의 뜻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건 dismiss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It's like we all automatically accept. 그것은 무엇과 같다. 빼고박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장 조심하세요. 데디아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데디아가 뭐냐. The right way, 올바른 길은 is inevitably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the hard one, 더 힘든 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힘들다 라는 것이 뭐 challenging 아니면 demanding 이란 표현도 씁니다. 빼고박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In my experience, 내 경험으로는 this is hardly ever questions. 이것은 아무도 의심한 적이 없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hardly not의 뜻이 되겠죠.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까? If you do challenge this sacred cow. 이러한 신성한 소를, 그러니까 불가침 명령, 그러니까 모든 일은 힘들어야지 같이 있어 라는 걸 갖다 this sacred cow라고 하는 거겠죠. 거기에 당신이 도전장을 던진다면, 즉 반발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We don't even pause to consider. pause는 stop과 같이 멈추다 이 뜻이니까 to가 나오면 위해서 이 뜻이 되는 겁니다. ing 쓰면 안 돼요. 그건 뭐뭐를 멈추다 이 뜻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지도 않는다. 뭘 생각하냐? Daddy야. Something important and valuable. 값어치 있고 중요한 무엇인가가 could be made easy.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외우세요. Be made easy. easy 형용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hat if? 만일 뭐뭐뭐지 될까? The biggest thing, 가장 큰 것. 자, 요게 thing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Keep, prevent, stop, hinder, discourage, A from ING. A가 ING하는 것을 막다의 뜻이죠. 우리가 doing what matters, 아니면 what counts 써도 괜찮죠.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막는 분사니까요. 막는 가장 큰 것이 is the false assumption, 그 잘못된 가정이다라면 어찌 될까? False는 misleading, 아니면 erroneous, 에러의 형용사형이죠. invalid, 타당하지 않는 뜻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동격의 대시 되겠어요. It has to take, 아니면 require, 그것은 요구해야 된다. huge, 엄청난 노력을. considerable, 엄청난. significant, 큰 뜻이 되겠죠. 큰 노력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쩔 것인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외워두세요. 분사도 나오고 수거도 나오고 동격의 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2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적이고 비관적인 뉴스는 의도와는 반대로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The old saying is that, 이런 격언이 있다.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힘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when it comes to, 수거죠.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옆입니다. Scary, 무섭고, threatening, 위협적인, menacing 써도 괜찮습니다. menace도 위협하다의 뜻이에요. 그러한 뉴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Research suggests,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The exact opposite, 정확한 반대를. 뭐 opposite 대신에 reverse, 역의란 뜻을 써도 괜찮겠죠. 그렇죠? Suggest the reverse,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단어 바꿔서 선생님이 다시 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암기해 두세요. Frightening news, 겁을 주는. 여기 threatening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 ing 쓴 거 기억하시고요. Frightening news, 그리고 겁은 준 뉴스는 can actually 실제로 rob A of B 혹은 deprive A of B, A로부터 B를 빼앗다의 뜻이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내면적인 통제의 감각을 빼앗게 된다.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동사 분사 ing요, comma ing, making them less likely to take care of themselves. Take care of 돌보다의 뜻이죠. 제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볼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살짝 암기해두세요. Public health research, 공중보건에 관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대디아를. When the news presents health related information, 뉴스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할 때 in a pessimistic, 비관적인의 뜻이 되겠습니다. 비관적인, 그죠? 약간 비슷한 뜻이 밑에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Doom and gloom도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비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때 people are actually less like to 자 줄근 거 배우시고요. 사람들은 실제로 뭐할 가능성이 적다. Take steps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다. To protect themselves 제기 목적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as a result 그 결과 이 뜻이죠. 비관적인 뉴스를 제공해주면은 아 저렇게 해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less likely to를 안 쓰고 선생님 입장에서 more likely to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people are more likely to deny 아니면 resist steps to protect 저쪽은 자신을 보호할 조치를 거부하거나 그죠?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꿀 때 이런 걸 살짝 바꿔서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A news article, 자, 신문기사, that's intended to warn people,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about increasing cancer rates, 높아지는 암 유병률을 경고하는 뉴스기사는 can result, 뭐뭐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뜻이죠. result from이에요, result, in 쓰고 있습니다. 자, in이 전치사니까요,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choosing 조심하셔야 돼요. fewer people입니다. 더 적은 사람들이 choos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choosing to get screened, get examined, 검사를 받는다의 뜻이죠. for the disease, 그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을 줄여준다의 표현입니다. few니까. 왜냐하면 they are so terrified, 요거 스펠링 잘 외워두세요. 그들은 겁먹었다는 얘기입니다. scared, 요것도 스펠링 조심해야 돼요. 아까 나왔던 그 신성한 sacred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frightened, 이디엄 쓴 거 기억하시고요. 그들은 겁먹기 때문에 of what they might find,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겁을 먹기 때문에 질병 검사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also true for issues such as 뭐뭐과 같은 애 뜻이 되겠고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다. 빼고 밖에나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위에는 건강, 밑에는 기후변화. When a news story is all doom and gloom, 모든 뉴스 이야기가 비관적이라면 people feel depressed, 이디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해할 것이며 become less입니다. 모아가 아니에요. 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Taking small personal steps, 작은 개인적 조치를 취하는 데 관심을 덜 가지게 될 것이다. To fight ecological collapse니까 환경적 붕괴와 싸우기 위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뉴스가 비관적이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효과, 즉 adverse effect에 관한 얘기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중력 때문에 그 물이 다 적도 지역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그 결과 지구가 이렇게 해서 적도 쪽으로 물이 가게 되면은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축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따라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most remarkable, 가장 놀라운, 그리고 unbelievable, 믿기 힘든 결과 of melting ice and rising sea 있으니까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의 결과는 얘가 동사가 되겠죠. 대디아이다. Together, 함께 They are a kind of time machine. 그들은 일종의 타임머신이 된다는 것이다. So real that, 너무 진짜라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얼이 타임머신을 수식하는 거죠. 즉 시간을 어떤 조절하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 They are altering the duration of our day. 그들은 우리 하루의 지속시간을 alter, change의 뜻이 되겠죠. 바꾼다 라는 것이다. 이건 진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It works like this.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As the glaciers melt, 빙하가 녹고 and the seas rise, rise입니다. raise가 아니라 해수면이 올라가면 gravity forces water toward the equator. 외우셔야 돼요. 줄근 거는 중력은 강요한다. 더 많은 물을 어디를 향해서 적도 쪽으로 강요하게 된다. 즉 중력 때문에 물이 적도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This changes the shape of the earth. 이것은 바꾼다. 지구의 모양을 ever so slightly 약간 그래서 분사 외우세요. 또 줄근 거는 making it fatter around the middle 중간 쪽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휘치 관계대명사 계속 용법이네요. 콤마 있고 that으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In turn 그것은 그 다음 순서로 slows the rotation of the planet 이 행성의 회전을 늦춘다. 이 표현입니다. 속도를 늦추게 된다. Similarly to 부사 쓰고 있습니다. 뭐뭐과 유사하게 the way a ballet dancer slows a spin 발렛 댄서가 그 스핀을 늦추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 뜻이 되겠죠. By spreading out her arms, 팔을 펼침에 의해서. The slowdown, 그 속도의 늦춤은 isn't much, 많진 않다. Just a few thousandths of a second each. 매년 1초의 수천분의 1이나 수천분의 몇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like the barely noticeable jump of rising seas every year, 매년 올라가는 해수면의 noticeable, 눈에 띄는 의 표현이겠습니다. 그런데 barely가 붙었으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상승처럼 그러니까 해수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it adds up, 그것은 누적된다의 표현이죠. add up, accumulate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적된다. When dinosaurs lived on Earth, 자, 공룡이 지구에 살았을 때 a day lasted, 하루는 지속됐다. Only about 23 hours, 단지 23시간이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하루가. 근데 지금 24시간 아니겠냐. 앞으로는 시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